대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법? 글쎄요, 뭐가 있을까요? 대학교 때만 할수 있는 게 있겠죠. 막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든지 특별한 건전 없다고 생각해요. 다 해보세요. 뭐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갔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면은 어떡하지? 또 거기 막 엮이는 거 아닌가?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, 아, 상관없어요. 동아리 막두 군데, 세 군데 막 갔다가요. 내 스타일 아니면 그냥 나오면 돼요. 상관없어요. 그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. 가보세요. 마음대로 가보세요. 거기서 뭐 하는지 구경도 하고 어울려도 보고 가입원서 써도 돼요. 쓰고 그냥 내가 안 땡기면 안 가면 됩니다. 신입생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. 아, 동아리 2학년 위로 안 받아주는 건 너무 많음. 진짜 그런 거좀 짜증난다, 그죠? 다 같은 대학생이면서 신입생 받으면 무슨 동아리방에 미세먼지가 없어져요? 늙은이 취급하면서 막, 아우, 진짜, 뭐 하는 거야, 그게. 고3인데 짝사랑 포기하는 법 있을까요? 대학 가세요. 대학 가면요, 남자친구가 생깁니다. 혹시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? 야, 너 대학 가면 남자친구 다 생겨, 어?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, 이 집애야, 어? 어머니 하는 말씀 제가 거짓말 같죠. 근데, 진짜예요. 개강총회랑 신입생 환영회 가면요, 종이를 줍니다. 이상형에 대해서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남친 구해다 주는 그 패키지가 등록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대학에 따로 부처가 있습니다. 연애 시켜주는 부처가 있어요.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때 원서에다가 희망 남친 키 183, 몸무게 70, 약간 옷 스타일, 약간 댄디. 요렇게 적어가지고 그과 사무실에 내면은요, 학기 중으로 고 테이스트에 맞춰서 소개팅이 들어가는, 등록금 안에 이제 고게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혹시나 어머님 뭐 등록금 미납되거나 이러면은요, 나중에 연애 못할 수 있습니다. 여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타 대학 그 공과 대학이랑 자매결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학끼리 이렇게 조인트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, 공대 혹은 체대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가 되는 걸로 알고, 우리 때 그랬는데 요즘 바뀌었나요? 하여튼 우리 때 그랬습니다. 지금 짝사랑을 포기를 하고 대학에 좀 매진하는 게, 대학 공부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켈러님이 대학비에 포함돼 있었다고, 어머니가 그거 영수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셨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용지가 두 개인데 따로 또 들어가는 금액이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미납을 하면은 아마 학교생활 내에 따로 학부에서 소개팅 시켜주는 게 없었을 거예요. 우영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요?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. 돈 아끼려고 안 내는 분들도 있는데, 뭐 하여튼 저는 좀 제가 연애를 잘할수 있을까 좀 불안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을 했죠. 추가 금액을 냈습니다. 그래서 사귀셨나요? 아, 다 사귀었지. 다 했어. 밥도 먹고, 뭐 사우나는 가면 안 되는구나. 따로 가면 되지. 밥도 먹고, 다 했어. 다 했어요. 은호님이 여대 나왔는데 찐이에요. 걱정 말고 이제 공부를 하셔라. 지금 이제 고3 때 짝사랑? 아, 저는 글쎄요. 글쎄요,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네.